근데 뭐 저 정도는 뭐 충분히 열대를 기르신 분들이 다. 네. 시장에서 뭘 사시려고? 호스텔에 쌩인 저 물고기 밥인가 뭐야? 뭐 사러 가는 거야 저게? 일반 열대호집 가서 여기 새를 얻어갔고요. 아, 저기가 물방이야? 물방! 아, 이게 물방이에요? 아, 물방을 꾸며놨네. 시적권이네. 그러니까 또 입은 이거 달리 보이네. 오, 야 이거. 아니 이게 새를 새를 얻어서 하자. 새를 가지고 물방까지. 우리 베이비들, 우리 베이비들 아픈 애 있나 없나? 어? 부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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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차스. 이게 터질 수가 없어. 이게 뭐야? 알 붙여놓은 거 같구나. 이게 잘 거네. 알, 알, 알. 하나 있고. 번식시키려고. 네. 두 개 있고. 이렇게 진한 애들이 있고 허연 애들이 있는데 허연 애들은 무정란이에요. 와 진짜 정리 있다. 베이비들이 있는 어항으로. 여기가 베이비룸. 베이비룸 전용. 이게 원룸이고요. 저기 원래 다양구실인데 거기서 이제 해갖고.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전기 수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? 말미잘이에요? 지렁이요. 먹이. 100마리 있어요 지금. 시어들. 오, 무정란. 야, 블락비에 지코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. 여기 또 테리가 있었네. 안녕하세요, 누님. 실드 있어요, 혹시? 아, 실드 없어요, 지금. 없어요? 네, 아. 내일 모레 들어와요. 뭐, 물고기 들어온 거 없어요? 네. 지난번에 들어온 거 있죠? 물고기. 얘네는 완전 베이비들이에요, 베이비들. 애기들. 얘는 화이트 팬더라고. 그리고 얼마 안 된 거 같아요. 이게 제일 대형종의 뭔가 크는 종이에요. 코리도라스라는 종 중에서 제일 크게 자라는 종. 둥글둥글하고 동글동글하고 되게 뭔가 딱 누군가 봐도 되게 귀여운 이미지인데. 아니 블락비 할 때보다 표정이 더 밝아요. 얘도 엄청 비싼 종, 고급 종이에요. 마리에 막 50 이렇게까지 나가는. 50이요? 50만 원인데. 저 한 마리에? 어, 얘 코 좀 까졌어. 코가 있어? 물고기 코가 있어 진짜? 레오파드야? 그냥 이제 구멍이